안녕하세요. 넥센이 스포츠팀 김세환입니다. 2월 Q&A로 인사드립니다. 2월 Q&A가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개막전 진행 후 라이더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려고 했으나 내부 인원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영상 촬영이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시즌1 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팀 지원 프로젝트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선수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팀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팀 지원 패키지 아이템 판매에 더해서 팀별로 고정 지원금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수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그에 출전한 팀을 대상으로는 SGI 서울 보증 보험을 통해서 팀 선수 간의 임금 지급 보증 보험을 체결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저희가 신설하였습니다. 만약 기업팀에서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수분들이 임금 등을 문제없이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유니폼, 카트 바디 등의 아이템 구성은 아쉽게도 팀들의 리소스 수급과 개발 일정들이 좀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되었고요. 기업팀을 연간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카트리그 시즌1 종료 이후 우승팀에 대한 특별 패키지도 결승전 종료 이후 제작될 예정이오니 라이더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시즌1 진행간 코로나 관련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고 이번 시즌에도 지난 2021 시즌2 슈퍼컵과 유사한 방향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차별 현장 방역과 경기장 내 자가진단 키트 비치 등을 통해서 예방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코로나 밀접 접촉자 혹은 확진자 발생 시 최대한 일정 조정을 진행해서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과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경기장 현장에 자가진단 키트를 비치하고 있고 경기장 출입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음성인 인원들에 한해서만 입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회차별 경기장 현장 방역, 열 체크, 경기장 내 취식도 금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현재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접촉력과 무관하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자가 격리 없이 리그에 참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팀전의 경우에 확진자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 일정을 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5인 로스터 팀에서 1인만 자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팀에서 희망할 경우 4인으로도 출전을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은 모든 경기에 대한 참가 선수의 일정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해당 인원이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 경기 폐 처리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부 방역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금까지 안내드린 대응 매뉴얼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무관중으로 저희가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보다 좀 나아진다면 시즌1에서도 라이더 여러분을 모셔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Q&A를 통해서 먼저 안내 드렸던 내용인데요. 리그 서버 내 개선 영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게임이나 리그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있고 특히 지난 Q&A를 통해서 먼저 안내 드렸던 리그 서버 시스템 안 되게 하는 부분과 옥조 화면에서 익시드 게이지가 표시되는 부분들을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먼저 시스템 획득이 안 되게 되는 부분은 22년 시즌1부터 바로 적용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옵저버 화면 익시드 게이지 표시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개발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 완료되면 적용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라이더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발생 시 선수 제재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트리그를 운영하면서 모든 커뮤니티를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만을 가지고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트라이더 운영팀을 통한 공식 문의가 접수된 건에 한해서만 세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보통 운영팀을 통해서 문의가 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선수 본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게임 관련된 문제인 경우에는 인게임 데이터를 조사하는 등 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확인된 증거들을 통해서 규정에 의거하여 판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리그위원회가 완벽히 구성되지 않은 온라인 예선 이전에는 운영진 간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선 종료가 된 이후 리그위원회가 완벽히 구성이 되면은 모든 건들은 리그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카트라이더 리그 운영은 절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공정함을 두고 모든 부분을 판단하고 있고요. 진행 과정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여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라이더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더 발전된 리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Q&A를 마치며 보다 재밌는 경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